많다. 여기가 화북포구랑 별도포구랑 붙어 있어요. 여기가 별도포구인데 여기는 낚시하는 느낌보다는 정말 그냥 배 선착장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간조로 가고 있어서 물이 다 빠졌네요. 숭어다, 숭어. 물 진짜 맑다. 이렇게 물이 맑아버리면, 물론 예쁘지만, 낚시하는 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고기들도 경계심이 그만큼 심해서. 오늘은 내항보다는 외항 쪽에서 낚시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물색이 너무 좋은 관계로 내항보다는 구명복 입고 외항 테트라 타서 간단하게 낚시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속이 뻥 뚫린다. 소녀상이 있네, 소녀상. 조기쯤에 한번 자리 잡아볼게요. 오늘 미끼는 갯지렁이랑 크릴 박으면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오늘 대는 이거거든요. 6.3m짜리. 제가 그동안 쓰던 그 2.5m짜리, 그러니까 2.5칸짜리가 부셔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낚시점 가서 잘 됐다 싶어서 장대 하나 샀어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는 낚싯대인데 뭐 쓸만한 것 같아요. 용치놀래기 잡혔네요. 용치놀래기 예쁘게 생겼죠. 얘도 맛있다는데 일단 이 녀석은 놔줄게요. 와, 무늬 진짜 예쁘다. 이따가 낚시해보다가 답 없으면은 요 용치놀래기도 사이즈 괜찮은 애들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용치 놀래미 또 하나 나왔습니다. 뭐지? 보셨어요? 와, 목줄 그냥 끊어져 버리네. 와, 뭐가 문 거지? 원래 못 잡은 고기가 가장 큰 법이라서 아쉽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폭염을 뚫고 열심히 낚시를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조과가 좋지는 않죠. 근데 그래도 풍경이 너무 이뻐서 그냥 뭐 고기 못 잡아도 행복한 하루였어요. 낮 시간대에는 용치 놀래기만 신나게 잡았고요. 밤 낚시도 안전한 내안 가서 한번 해볼게요. 와, 어떻게 저렇게 동그라냐. 보버느님까지 나왔으니까 오늘 여기 포인트는 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놔줄게요. 지금 만조라서 내항에 물이 가득 찼거든요. 귀여워. 애기 물고기. 포인트 한번 찾아서 저녁 낚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또 마침 이렇게 가로등이 있어서 여기 세보면 될 것 같아요. 수심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고. 우와, 뭐야 이거? 전갱이 새끼들인 것 같네.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가 이제 별도 포구고 이쪽으로가 화북 포구예요. 그러니까 외항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여기를 거쳐서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길목이나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물고인데 여기 세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녀석 예전 제주도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쏠종개예요. 쏠종개. 쏘이면 진짜 아프거든요. 조심해서 다루셔야 돼요. 지금 바늘 잡고 있는 건데 언능 빼서 놔줄게요. 뭔가 민물 빠가사리 같이 생겼죠. 귀엽죠? 얘는 제가 손 이렇게 하는 게 딱 16cm 거든요.
얘네는 금지체장이 15인데 딱 15 걸리는 애인 것 같아요. 놔줄게요. 오, 잡았다, 또. 오, 뻘락이다, 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16이라고 했죠. 얘는 제가 볼 때 딱. 잠시만요. 와, 진짜 딱딱 15cm 딱 걸리는 뻘락이에요. 얘는 일단 내비둬 볼게요. 두 번 연속 저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볼락이질이 왔어요. 저기 혹시 모여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저쪽에도 한번 던져볼게요. 오, 힘 좀 쓴다. 우와. 어, 이거 수초 걸려갖고, 아이. 와, 크다. 얘는 한 17에서 18 정도 되는 볼락입니다. 넣어놓을게요. 아, 진짜 신기하다. 저기에만 볼락이 모여있나봐요. 지금 세 번 연속 저기에서만 볼락이 지금 물거든요. 안 나올 때까지 던져볼게요. 신기하다. 볼락도 물이 지어서 다니나? 이제 한 곳에만 계속 무네요. 어, 또 입질 오네. 진짜 신기하네. 쭉 빨면. 잡았다! 또 볼락인데, 얼추 봐도. 금지체장에는 안 되는 녀석이에요. 놔줄게요. 찌까지 잘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어두워서 찌가 안 보이는 게 너무 아쉽네. 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잡았다. 얘는 15cm 정도 살 것 같아요. 얘도 놔줘야 될 것 같아요. 방생할게요. 또 입질 오네. 와, 진짜 신기하네. 와, 오, 이번엔 사이즈 좀 되나 보다.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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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얘는 한 18? 17? 그 정도 되겠네요. 넣어놓을게요. 쭈매나죠? 놔줄게요. 얘는 무늬가 좀 다르네. 이게 볼락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락 종류를 잘 몰라요. 얘는 다른 종류인 것 같죠? 멋있게 생겼네. 방금 한 마리 더 나왔는데 이 녀석도 금지체장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방생할게요. 불을 비치면은 볼락이 안 물어주겠죠? 오늘 낮에 외양 테트라까지 타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쪼매난 용치놀래기밖에 못 잡았는데 내양에서 30분 만에 괜찮은 사이즈의 볼락 잡았네요. 전 뭔가 역시 내양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대충 빨리 정리하고요. 들어가서 좀 늦은 저녁 먹어보도록 할게요. 얘네 볼락 등에 독이 있어요.
여기 찔리면은, 엄마야, 엄마야. 여기 찔리면은 엄청 아파요. 독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일단, 아가미 옆에를 찔러서 피부터 빼줄게요. 잔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차피 껍질을 벗길 거라서, 오늘은, 비늘을 한번 안 치고 해볼게요. 이 가마 쪽으로 이 위쪽을 이렇게 사선으로 한번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내장을 한 번에 뺄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서 아예 자르진 말고 이 내장쯤에서 멈춘 다음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쭉 당기면 이야 내장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일단 이거 버려주고 안에 내장도 마저 정리해 줄게요. 뒤까지 긁어주고 씻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가위로 이 지느러미를 이렇게 오려주면 좋은데 제가 이 숙소에 가위가 없어요. 지금 제가 가위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그냥 칼로 해볼게요. 이게 껍질 쉽게 벗기려고 일부러 살을 파면서 하는 거거든요. 아, 가위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비늘을 벗기고 하면 칼이 좀 잘 들어요. 근데 오늘은 좀 간단히 하려고 일부러 지금 비늘을 안 벗겼어요. 그 다음에요, 이 껍데기를 그냥 잡고 쭉 벗기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비닐도 안 벗긴 거거든요. 얘네는 살이 좀 단단한 편이라서 껍질을 이렇게 벗겨도 쉽게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반대쪽도 장갑 같은 거 있으면 끼고 하시면 더 좋아요. 쭉 벗겨주세요. 이렇게. 난 비닐 제거를 안 했으니까 물로 한번 닦아줄게요. 그 다음에 포를 떠줍니다. 여기 꼬리 쪽에 살살 이렇게 홈만 좀 내주고요. 이쪽부터. 이거 칼로 해갖고, 가위로 했으면 깔끔하게 됐을 텐데. 이렇게 칼집 먼저 내주고, 뼈타고, 쭉. 반대쪽 나오고요. 반대쪽도. 그래서 쭉. 쭉 해주면 이렇게 얇게. 손도 다 비치죠? 이런 식으로 떠주면 돼요. 그리고 이 뼈도 뼈튀김으로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놔주고요. 보시면 이쪽에 갈비뼈라 그러나? 여기 뼈가 있어요. 어차피 얘네 뱃살도 얼마 없는 생선이라서 그냥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잘라버려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해서 잘라버리고. 가뜩이나 작은 생선이니까. 살 그나마 제일 많이 남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손질 잘하시는 분들은 위만 이렇게 싹 뜨던데 저는 잘 못해서. 그러면 이렇게 볼락 한 마리에 두 점 나와요. 여기 보시면 작은 또 뼈가 있긴 있거든요. 네 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워낙 작은 녀석이라서 그것도 분해해서 나누면은 수율이 더 안 좋아지니까 그 뼈 반대 방향으로 이따 먹을 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썰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질은 마무리할게요. 나머지 녀석들도 다 해줄게요. 손질을 못하기도 했는데 워낙 작은 생선이라서. 근데 볼락 그 회가 진짜 비리지도 않고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 다음 그냥 뼈 방향으로 세로로 이렇게 길게 한 세 절음? 이렇게 길게 길게 그냥 썰어줄게요. 어차피 뭐 제가 먹는 거니까 데코레이션 예쁘게 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거 사실 썰지도 않고 혼자 먹을 때는 그냥 한 절음에 하나씩 먹는데 워낙 적으니까 딱 술안주 나왔네요. 작은 볼락 3마리로 회랑 이렇게 뼈튀김용 뼈 분리가 끝났습니다. 이거 물기 제거한 거거든요. 키친타월로 잘 제거해서 됐다. 순질한 머리랑 내장은 통발 미끼 쓸게요. 아,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그 이를 밀어낸다고 표현하시잖아요. 딱 정확하게 그런 맛이에요. 군더더기 없는 맛. 이게 뭔가 회가 탄탄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볼락 회는. 그래서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뼈튀김, 볼락 뼈튀김 먹어볼게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엄청 고소하고 누룽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여기에 아무런 조미를 안 했잖아요. 제가 뭐 뼈 같은 건 당연히 씹히지도 않고요.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아니 원래 제가 손으로 잘 안 집어 먹거든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제가 젓가락질을 하면 이렇게 카메라에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근데 왼손으로 하기에는 힘드니까 자꾸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자꾸 튀김이나 회 같은 걸 먹어버릇 했던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편집하면서 왜 맨날 쟤는 손으로 주워 먹고 있지? 이 생각했거든요. 평소 때 이렇게 안 먹는데. 아, 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거였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알았네. 아, 너무 맛있다. 어, 너무 빨리 먹었는데?
이게 회가 볼락 세 마리잖아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지금 술안주 먹기에는 적은 양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청아를 좀 빨리 먹는 편이긴 한데 두 병째 먹고 있으니까. 오늘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